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화장품을 사용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품 유통 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의 바닥면을 보면 EXP-2021-1206이라고 쓰여져 있죠. 제품에 적힌 EXP는 화장품의 유통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통 기한은 실제로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 기간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통 기한은 제품이 개봉되지 않았을 때,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 제품의 뒷면을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12M이라고 되어 있죠. 12M이라는 것은 개봉 후에 사용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M은 개월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 제품은 개봉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에 상관이 없이 12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은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산화 반응이 시작돼서 제품이 변질될 수가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질된 화장품은 여드름, 저촉피부염, 홍조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개봉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도 한번 볼까요? EXP-0221로 되어 있죠. 유통기한은 21년 2월까지, 그리고 뒷면을 보면 6M으로 되어 있죠. 즉, 개봉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인 21년 2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뜯은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화장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유통기한이 넉넉하더라도 혹시나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나있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화장품은 한여름에 온도도 높아지고 이럴 때 직사광선도 강해지고 이럴 때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이 막 증가하게 되면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개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빠르게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을 보관할 때에는 온도와 습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곳이 좋고 직사광선보다는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을 개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개봉한 날짜를 볼펜으로 기입해서 기억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